자, 그럼 정규직 입퇴사 메일 말고 또 업체로부터 인건비 신고할 때 받아야 될 내역이 또 있겠죠? 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 번씩 물어봐줘야 됩니다. 업체에서 주는 것만 하신다.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. 나는 정규직 말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하는 세금 3.3% 떼는 직원도 있었는데 왜 네가 안 물어봤니? 회사에서 당연히 알려주는 게 원칙인데 또안 물어봤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. 그런 컴플레인을 받기 싫으면 매월 급여 신고할 때 또는 반기에 한번 급여 신고할 때 요런 내역을 메일로 보내십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누락했다는 그런 항의를 못 받겠죠? 요거 보내셔서 뭐 그런 내역 요번 달에는 없습니다. 이런 거 받아두시면 제일 좋아요. 우리는 인건비를 뭐 대표님들이 가끔씩 인건비 나 직원 있어서 돈 지급했어. 신고 매달 할때 달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신 분들이 내년에 5월에가 소득세 신고할 때 가서 나 직원 지급한 내역이 있어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.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대표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인건비는 신고를 하셔야지만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신고를 해야지.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. 계좌이체 내역 이런 걸로 비용 처리 안 됩니다. 인건비는 원천 징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무서에 매달 또는 20인 미만 사업장은 반기에 한번 신고를 해야지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다. 요 멘트를 기억하셔서 항상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. 그러면 이제 매달이든 반기든 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? 정규직 직원 말고 혹시 일용직 근로자가 있으시냐? 또는 사업소득,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도 얘기하고 프리랜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3.3% 세금 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써도 알아들을 수 있게 숙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신고를 할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근로자 이름, 주민번호, 근무월, 근무일수, 지급금액, 근무일자도 받아두는 게 좋겠죠? 왜냐면 신고를 할때 일자도 체크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. 단, 군 복무자는 또는 장기 병원 입원자, 또는 재소자, 또는 해외 출국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내용을 왜 적어두냐면, 일용직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인건비 신고에서,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일용직을 뭐 그냥 주변 사람 이름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 체크합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은 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일 좋겠죠.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 또는 3.3% 세금 떼는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. 이분은 이름, 주민번호, 지급 일자, 지급 금액. 요게 세전인지 세운지 반드시 언급하세요. 사장님들은 머릿속이 현금주의예요. 돈이 나간 거, 돈이 들어온 거 기준으로 얘기하시지. 뭐 세금 떼기 전 3.3% 떼고 뭐 이런 거 구별 잘 못하세요.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다.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다. 그러면 통장에서 이체한 금액으로 알려주십시오. 그게 바로 세후겠죠? 왜냐면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 세금 떼고 난 금액이니까 우리는 그 금액을 받으면 역산해서 금액에 나누기 0.967 하시면 세전 금액이 나오나요? 예, 그건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.